영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 뭐라고 하죠?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하죠? 시드플로어 자동 상하차 장치. 아, 자동 상하차 장치. 네. 이름을 좀 더 간단하고 멋있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이 올라가고 네네. 배송하는 것도 보고 싶다는 네네. 댓글이 달리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오늘 촬영을 하러 왔는데 네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어쨌든 쌓는 것도 쌓는 건데 하차할 때 솔직히 많이 편하긴 하거든요. 저도 하차하는 걸 한번 촬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간산차 같은 거 도착을 안 했죠? 예 맞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되죠? 예 맞습니다. 아, 괜히 일찍 왔네요. 이제 끝? 네,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네. 이 스피드플로어의 자동 상하차 장치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화물칸에는 화물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인이랑 벨트가 짐들을 앞뒤로 빼줘서 화물 위에 올라갈 필요 없이 밑에서만 꺼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탑에 안 올라가야 된다, 최대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님들 보면 중간중간에 탑에 올라가서 까대기라고 하죠. 그런 예,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차량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탑 높이가 솔직히 무시를 못 하거든요. 생각보다 높아요. 계단으로 치면 한 두 개 이상을 그 다리를 찢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높인데 또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대부분 짐 들고 뛰어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무릎이 예, 다칠 수도 예, 있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HR에서 이제 테스트 진행 중이고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보니까 많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냥 뭐 보기만 봤는데 네.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예,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촬영 때는 어쨌든 상차 위주로 찍었는데 오늘 이제 아마 하차 하시는 거 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치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 탑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새 차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탑도 짜드려요. 일단 오늘 배송하는 거 얼마나 편하게 배송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 요 정도 고정했으면은 이제 뭐 요쪽에 있는 거는 손이 안 닿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당겨야 되잖아요. 이제 이쪽에 아까 쌓였던 그 짐들을 다 뺐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분들은 만약에 요 뒤에 거 뺀 다음에 올라가시면 저희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질문 많이 하셨던 프레시백이랑 반품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저기 뒷공간이 당겨지게 되면 이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저는 주로 여기다가 이제 투백하고 반품을 놓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판이 공간을 구획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섞일 일이 없는 거죠. 좋다. 괜찮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아 옆에다 놓는 거. 아 요것도. 네. 양 되게 싫어가지고. 편한데요? 아, 기가 막히다는 거. 범진님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신 건가요? 아니요, 아이디어는 저희 대표님이 생각해내신 거고요. 만드는 건 범진님이 참여?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금액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금액은 기획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품 가격 460만 원에 탑 올리게 되면 구조 변경을 받아야 돼요. 그 금액 30만 원 플러스해서 총 490만 원이고요. 계약금은 10% 이제 넣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할부로 하실 거면 따로 이제 사무실에 전화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광고 맞고. 예, 맞아요. 광고. 예, 근데 유료 광고는 아니고. 왜냐면 유튜브를 이제 편집하고 올리는 제가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없나요? 그 댓글에 네네. 약간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배송을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좀 엄청 편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과거에 무선 이어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 저게 왜 필요하냐 저거 불편하지 충전도 해야 되고 근데 막상 여러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유행처럼 퍼져서 지금은 거의 줄 있는 이어폰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줄 예. 있는 이어폰 못 써요 그거 한번 예. 쓰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명 두 명씩 써보면 맨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시선들이 이거 생각보다 편하네 이 영상에도 담겨있듯이 하차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해서 저는 이게 진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진짜로 편해 보여요. 예, 진짜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진짜 편하게 진짜 편합니다. 근데 편할 것 같다는 댓글도 많으니까요. 네네. 네. 아 예, 그렇게 지금 좀 발끈하신 거 아니죠? 저 우상입니다. 지금 네. 탑 한 번도 안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 오늘 상차할 때부터 하차할 때까지 탑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아 앞으로 많이 빼니까 공간이 엄청 넓어졌네요. 네 점점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공간을 진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범진님은 네. 솔직히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테스트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구조 자체를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개선점은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아 네. 그 이거 만드는 데도 참여하셨고 네,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보람이 큽니다. 아까 촬영 안 할 때는 죽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진짜 죽을 것 같긴 합니다. 계단 타는 게 너무 힘들긴 합니다.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달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테스트가 된 거 아닌가요? 매일 하셨을 텐데 거의. 일단 뭐 내구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충족치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여름 계절에 이제 최고 온도가 38도, 39도였는데 그때도 뭐 문제 없었고 이제 겨울까지는 나봐야지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건 문제 없다라는 어떤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테스트 그때까지 계속. 네 맞습니다. 예. 죽을 것 같지만 하셔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요즘에 날 선선해지고 나서는 좀 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로 네. 무릎이 안 좋거나 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좀 필요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차 과정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사분들이 적재함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뒤에 또 쌓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닥에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힘이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용이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적재함 내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허리 관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도 예, 보호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이거 저희 HR 리테일에도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이버에 스피드 플로어라고 치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응대해 드릴 겁니다. 그 번호 지금 영상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번호요? 아, 확인해 봐야 되네. 번호.